프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중국팀 챔피언십 2019 시즌 1 다음 경기는 진웨어 그리닝스 대 TSG 오늘의 경기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김준호 대 조성호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속으로 고고. 오 여기 맞아! 크랭키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토스 진웨어 그리닝스 소속 프로토스 프로게이머 조성호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TSG 소속 프로토스 프로게이머 김준호 여기서 1대1이 나와서 에이스 매치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라도 2대0을 만들어내면 오늘 경기는 끝이 납니다. 김준호 선수는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보통 원희석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희석 선수는 좀 다르게 투관문으로 입구를 막았어요. 보통 이제 원희석 선수는 인공지어서 1관문을 막고 연결체를 빨리 올린다든지 아니면 뒤쪽에 좀 심리전을 걸어주는데 네, 2관문 근데 완전히 좁혔습니다. 김준호도 병력을 내보내면은 안쪽으로 병력을 수비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력 소환을 쓰는 거 말고는 조성호 오 보통 이렇게 수정탑을 계속 때려주면요 어? 이건 전진건물 아니네 근데 정찰원 탐사정이 끝까지 정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일단 이쪽 김준호가 먼저 때려서 오 여기 추적자 싸움? 조금 이득 거두고요 먼저 체력을 좀 깎아줬습니다 체력은 영구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로봇광 시설이거든요 김준호는 본진 안쪽에다 지은 로봇광 시설 이후에 추가 관문 조성호는 전진 로봇광 시설 이후에 추가 관문 조성호는 전진에서도 소환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어 이쪽 싸움 아 이쪽 막타 놓고 이쪽도 막타 아 김준호가 하나 이득 봤어요 여기는 조성호 전장이었거든요 조성 입장에서 조금 기세를 뺏긴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빌드는 현재는 모르는 상황. 불멸자부터 찍어주고요. 서로 찌르기류인데 서로가 모릅니다. 서로의 빌드를. 보호막 중에서 건설한 거 봐서 예언자 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김준호는 예언자 대비를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파수기 두기로는 예언자 못 막아요. 탐사장 다시 한번 가서 조성호 연결체 없는 거 봤습니다. 뭔가 테크 플레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요. 김준호도 와 두 선수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빌드를 의식할 수 있, 예측할 수 있고 김준호는 확실하게 또 봤습니다. 병력 개출도 봤죠. 불멸자 찍어주고요. 분광기 환상 불사조로 정찰. 먼저 잠깐만요 지금 이쪽에서도 탐사정이 좀 잡혔거든요 사도 들어와서 이쪽 센스있게 수정탑 대신 동력 분광기로 이제 만들어내서 병력 소환 한번 했고요 아 근데 김준호 아까부터 추적자 한두 개씩 계속 끊기고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두 선수 다 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줄타기 해가지고 그 서로 마주본 사람이 이제 봉을 하나씩 들고 그 봉으로 그냥 밀어내기 느낌이에요 자 한 번만 잘 밀어내면은 상대방 그냥 떨어집니다 오오오오오오 봉관기 오오오오 야 이 장난이 아니에요 긴장감 장난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 중에 제일 긴장감이 넘치는 것 같은데요 고병재 대 김준혁 신이범 대 조지현은 오늘 알고 있기도 컨디션이 좀 한쪽에서 더 많이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압도적인 경기를 그때 계속 나왔는데 김준호 대 조성호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맞는 거 또 태워주고 오오오 여기는 김준호의 전장인데 조성호가 과감하게 갑니다 일단 불멸자 3개인 김준호 하지만 체력 하나 떨어진 김준호의 불멸자 이쪽은 체력이 좀 잘 보호되어 있고요 역장 관문 와 관문 하나 날리기 좋은 거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부터는 후속 병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역장 써주고요 어 불멸자 하나 터졌습니다 이거 빨리 병력 내려야죠 사도 타있어가지고 불멸자를 못 태웠어요 반면에 김준호도 불멸 아 김준호 불멸자 하나 잡히고요
치열한데 조성호가 글쎄요 이쪽도 불멸차나? 하지만 김준호 불멸차나 추가됐고 아 분광기 터졌어요 분광기 터졌어요 하지만 조성호도 분광기? 조성호도 분광기? 조성호도 분광기 터졌고요 야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오오오 조성호가 어 불멸차나 때문에 아 이 불멸차가 딜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조성호 불멸차 추가되고 김준호는 불멸차 추가로 못 찍었어요 김준호 돈 남았어요 35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치열할 때 실수 하나에 게임 끝나거든요 추가로 불멸자를 찍어놨으면 나왔을텐데 일단 분광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승패 모릅니다 근데 조성호가 조금 더 좋아보이는 거는 이미 관문이 3개가 유지되고 있고 불멸자가 한 개 먼저 나온 상황 어 우리 사도 돌리는 거 잡아냈어요 이거 조성호가 좋은 거 같은데요 이쪽 아직 관문 완성 안 됐고요 조성호가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갑니다 야 이거 뭐 자유의 날개 4차관대 4차관도 아니고 이거 엄청난데요 그때보다 보는 맛은 훨씬 더 낫죠 수정탑 또 날아가면은 이쪽 동력이 끊기기 때문에 관문 소환 안 되고요 계속 후속면에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조성호가 좀 미는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 번만 실수하면은 또 밀릴 수 있어요 조성호가 좋은 게 관문을 이쪽에다가 건설해놔가지고 분광기를 위상모드로 켜버리면은 점사로부터 도망을 못 가죠 그래서 계속 왔다갔다 움직일 수 있게끔 약간 얘를 뭐라고 해야 되죠? 탈출기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이쪽에서 병력 소환해서 계속 후속견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병력 소환이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이쪽 불멸자 태워주고요 관문이 지금 또 이쪽에서 두 동밖에 안 돌아가서 김준호 아 또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김준호 불멸자를 꾸준히 찍고 있기 때문에 돈은 안 남고 있고요 하지만 관문이 더 많은 조성호가 병력 개체수에서 앞서 나가면서 사도를 들이밀면서 불멸자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 김준호 여기까지 밀려나면서 근데 인구수는 좀 비슷해 보이긴 해도 계속 전선이 김준호 본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성호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진짜 실수 한 번이면 밀려난다고 했어요 실수 한 번이 밀려납니다 역장 불멸자 내려주고요 저거 맞는 거 아 못 태웠어요 김준호 못 태웠어요 이건 조성호가 잘한 게 마침 김준호가 불멸자 두기 견제 보낼 때 조성호 올라왔거든요 오 분광기 체력도 너무 낮고요 분광기와 불멸자 체력수 아 체력수가 아니죠 체력을 봤을 때 이거는 김준호 쪽이 실수 진짜 한 번 하면 다 터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조성호 컨트롤 컨트롤 싸움 불멸자 하나 내줬고요 김준호 근데 역장 때문에 오 역장 때문에 또 병력 많이 날가먹은 또 김준호 야 이거 아휴 일단 관측선 잡아주고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제 광물이 4덕이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조성호도 김준호도 이제 실수 한 번이면 끝이 나요 집중력 끊기는 순간 끝이 납니다 드디어 김준호 여유 생겨서 이거 수정타 한번 깨주고요 이거까지 깨면은 난리 납니다 이것도 게임 난리 나요 이거 게임 난리 나는데 아 난리 나요 이제 이거 관문에서 소환도 못하고 불멸자도 안 뽑히고 빨리 탐사선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요 이거 근데 돈이 지금 없어서 이쪽에다 수정탑 짓는 것도 압박이에요 거기다 수정탑 두 개가 동시에 날아가다 보니까 지금 인구수 막혔고요 와 김준호 여유 찾았나요 오 아 김준호가 계속 전선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김준호가 경기 잡겠는데요 대단합니다 김준호 대단합니다 원래 컨트롤 부분에서는 그 어떤 선수한테도 밀리지 않는 선수였는데 오늘 또 컨디션이 좋나봐요 아 이거 조성호 이거 어떡하죠 지금 이쪽 불멸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불멸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불멸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소환도 또 안되고 있고요 이제는 기운 것 같은데요 10분 동안 팽팽했던
그 줄다리기 싸움이 조성호 쪽 줄이 이제 끊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땅에 먼저 떨어지는 선수가 지거든요. 서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돈 다 파먹었기 때문에. 인구 차이 12 나고요. 불멸자 숫자는 3기나 차이 납니다. 5기 대 2기. 아, 김준호 여유 생겨서 또 보내는데요. 불멸자가 파수기 잘 못 잡습니다. 보호막 선수도 있고요. 하지만 파수기도 그만큼 불멸자 못 잡죠. 이제 병력 나옵니다. 여유 생긴 거죠, 김준호. 아, 김준호 아주 간축선도 또, 어, 이것도 타 있어서 저 못 태워주고요. 김준호 또 타였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 전장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불멸자 아, 못 나왔고요. 조성호 김준호랑 똑같은 행동하러 갑니다. 빈집 털고 이걸로 어떻게 언덕에서 버티면서 전략소환으로 땡기면 된다. 김준호 어,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김준호도 판단 이상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조성호의 판단. 야, 전략소환 한번 했고요. 근데 조성호 이거 살려가야 됩니다. 살려가야 돼요. 오, 이득 거두고 뒤로 빠집니다. 이거 이거 분광기 불멸자를 자꾸 적극적으로 쓰는 쪽이 이득을 계속 거두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적극적으로 쓰는 쪽이 이득 거둔다고 했거든요. 김준호가 또 그 와중에 보냈습니다. 아, 조성호 어떻게 따라온 인구수 여기서 또 전략소환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몇 번째인가요? 13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서로 안 만나면 먹을 생각을 못하고, 어우, 드디어 조성호.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먹자. 이거 같이 먹어요, 형. 형 같이 먹어요. 준호 형 같이 먹읍시다. 제발 좀 먹어요. 그만합시다 하고 있는데, 김준호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드디어 갈리는데요. 드디어 갈립니다. 김준호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조성호 분광기 어딨죠? 조성호 분광기 전략소환, 잠깐만, 갈렸습니다. 이거 일단 환상 거신 만들었고요. 이건 근데 솔직히 지금 거신이 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만들어낸 거고. 김준호, 이야, 이 와중에 또 보내고. 근데 어! 역작! 잠깐만요! 이거 이게 더 끌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끌 것 같은데요? 김준호! 아, 마지막에 이병력들을 못 뺐어요. 너무 많이 먹혔습니다. 너무 많이 먹혔어요. 조성호가 이거를 운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분광기가 뒤로 가서 슬쩍 봤는데 이쪽에 분광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거 딴 데 또 뺐다. 그러면 이거 싸먹자. 싸먹으면 내가 이긴다. 아, 이거 오는 거 어떻게 막죠, 이거? 아, 뭐 이렇게 많죠, 이거 병력? 병력 왜 이렇게 많죠? 분명히 앞에서 많이 끊겼는데? 손실 유닛 보면은 그 김준호의 불멸자 6개나 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멸자 한 번도 안 쉬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불멸자를 계속 찍다 보니까. 일단 김준호 돈 없고요. 조성호는 앞마당 연결치 있습니다. 일단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요. 이쪽에 분광기 있고 병력이 많긴 한데 분광기가 없어서 맞는 걸 못 태워줘요. 일단 전략소환. 근데 이게 조성호한테 좋은 게 시간만 벌어도 됩니다. 조성호는 자원 채취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벌면은 병력 계속 나오고요. 김준호는 병력이 안 나옵니다. 병력이 안 나와요, 김준호는. 야, 조성호 이걸 또 역전을 합니까? 이걸 또 이기나요? 분명히 전진 기지가 장악 당했을 때 조성호 쪽에 좀 안 좋은 기운이 흘렀거든요. 이거 소모전만 해줘도 돼요. 왜냐, 조성호는 자원 먹고 있기 때문에. 아, GG. 야, 이거 오늘 미친 경기 하나 또 나오네요. 와, 이런 경기를 지네어 그리닉스 대 TSG에서 봅니다. 와. 참, 진짜. 봐봐요, 제가 말했죠. 동족전, 우는 아이도 뚜꾸 치는 동족전이다. 와, 이건 진짜 뚜꾸 칠 수밖에 없어. 이런 경기 보는데 계속 운다. 와,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대단한 경기 봤습니다. 조성호 집중력, 아니 솔직히 전진 기지에
로봇공항 시설이 날아오고 관문 날아오고 수정탑 두 개 날아오고 김준호의 투불멸자가 본진 때릴 때 분명 조성호 쪽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조성호가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수비를 하려고 했었던 그 판단, 김준호는 조금 방심을 했죠. 정면 공격 절대 안 할 것이다, 절대 안 할 것이다, 전면 공격 신경 안 쓰고 견제만 신경 쓰다가 그 병력이 한 번에 먹힘으로써 조성호가 정말 날카롭게 잘 잡았고, 이거는 진짜 한 번 딱 방심한 고 플레이 때문에 조성호가 경기를 잡았습니다. 아, 이거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세트에 김준호 소속 골랐습니다. 오토메이턴. 오토메이턴도 저런 식으로 올인 자주 하는 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게임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조성호는 진짜 각성을 해서 올림올리고도 3월에 우승 두 번 했을걸요? 올림올리고도 우승 두 번 했고 GSL 4강이 뭔가 이제 성호가 달라졌어요. 우리 성호가 달라졌어요. 원래도 이제 능력치는 좋았는데 좀 약간 조지현처럼 잘할 때는 막 결승 4강 갔는데 좀 그게 꾸준하지 못했거든요. 요즘은 좀 기량 자체가 꾸준합니다. 조금 뭔가 터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트는 오토메이턴입니다. 여기서 조성호가 이기면 오늘 지네어 그리닉스 대 TSG는 끝이 나게 되고요. 김준호가 잡으면 에이스 매치 갑니다. 오늘 나온 선수들 중에 에이스 매치를 또 나와야 되는데 김준호가 이겨서 에이스 매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경기 속으로 끄고 크랭크TV 경기 시작했습니다. 2시에 위치한 파란색 토스. 성호 지네어 그리닝스한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치 포인트예요. 매치 포인트. 8시에 위치한 파란색 토스. 요로 김준호 선수. 지금 김준호 선수는 팀의 원투펀치의 원인 강민수가 2승을 거둬줬어요. 김준호 상대 선수가 이제 조성호이기 때문에 2승 거두는 거는 당연히 힘들죠. 1승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밥값 하려면 1승 해줘야 돼요. 에이스 매치 끌고 가야 됩니다. 에이스 매치 끌고 가면은 강민수 토스전 자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뭐 조성주도 안 나왔고 김도욱도 안 나와서 김유진 조성호 둘 중에 한 명이 에이스 매치 나올 거기 때문에 김준호가 여기서 무조건 한 세트 잡아줘야 돼요. 정찰 더 빨리 하는 거는 조성호 선수. 인공제어소 올려준 양 선수. 2분까지는 거의 똑같죠. 오늘 경기들이 좀 대체적으로 원사이드 했었습니다. 솔직히 뭐 조성호 김준호 1세트 제외하고는 다 원사이드 했어요. 진짜 경기 수로 따지면은 선수 대 선수 결을 경고로 치면은 이제 여섯 번째 경기인데 앞선 다섯 경기가 다 원사이드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조금 좀 오늘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저도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와 방금 고 김준호 대 조성호 경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이제 불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1시 불토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 김준호 대 조성호. 병력 사도 추적자로 갈렸습니다. 우주감을 올리고 조성호는 앞마당 쪽에다 수정탑 이쪽도 확인했거든요. 야 1세트도 그 건물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빌드 똑같았는데 이번에도 빌드가 똑같습니다. 우주가문. 조성호 선수의 전진 수정탑 때문에 사도가 빨리 안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추적자가 사도에 비해서 이제 분신 때문에 기동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추적자가 여기까지 진군했어요. 근데 이젠 정보가 없다 보니 추적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말까 갈까. 어 근데 이게 4사도라서 이 추적자가 먹힐 수도 있는데 바로 뒷공문이 이거 김준호 따라잡아서 잡아야 돼요. 전략소환. 아 빨리 했네요. 어 그 와중에 상대방의 우주관문 확인했고요. 조성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불사조를 찍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1불사조 어 2불사조 찍으면은 이러면은 괜찮죠. 두 번째 불사조로 예언자 막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1불사조는 정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서로 싸우면은 서로 이제 키스샷으로 죽을 텐데 어 요거는 조성호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딱딱 같이 쏘는 게 아니라 딱딱 이렇게 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키스샷 뭐 같이 죽는 확률 좀 높았겠죠. 어어어 사도 들어오면 게임 끝납니다. 절대 안 돼요. 김준호 선수는 불사조를 아 인구수가 막혀가지고 안 지켰었네요. 요거 좀 하나 정도 차이 나거든요. 로꼬한 시절 조성호 선수가 암흑기사에 좀 당하는 편이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경기에서 뜬금없는 암흑기사한테 역전패 같은 거 좀 당했거든요. 그래서 로봇공항 시절 미리 하나 지어줘가지고 암흑기사를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고 김준수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전멸보다는 암흑기사일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조성호 이런 거 많이 당한다고 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중계한 경기들에서는 암흑기사에 좀 많이 당한 편이라서 미리 관측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암흑기사예요. 오늘 지네어 그린닝스 승리로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지네어 그린닝스 코칭스텝 및 선수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요 로봇광 시설이 완성이 돼서 관측선이 찍히고 있는데 암흑 선수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 김준호 잠깐 파고들어서 그래도 일꾼 두기 잡았고요. 오 이 와중에 그래도 움직임 좋았습니다. 근데 조성호도 아 갚아주네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조성호 추적자까지 뽑아서 경기 끝내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김준호한테 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측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분간기를 찍었습니다. 소환 안 하고 있고요. 정찰을 지금 굳이 갈 건 없었고 왜냐면 불사조 여기까지 갔었기 때문에 관측선을 냉정하게 여기 두는 게 맞았을 텐데 그걸 끝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관측선을 전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암흑기사 피해 엄청 볼 수 있어요. 대신 김준호도 막아내야 되는데 김준호는 여기 본진에서 집정관이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암흑기사로 결과적으로 턴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적자 소환 많이 되어 있는 이 주력 병력을 아 여기서 미리 끊기고요. 이러면은 일꾼 많이 털려도 조성호의 주력 병력이 김준호를 무조건 끝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관측선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 관측선 하나를 어떻게 잡아내나요. 이거를 하나가 있거든요. 보여요. 그 김준호 눈에도 보여요. 이거 스물거리는 거 위에. 아 이거 이거는 예언자 못 뽑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내죠? 근데 최대한 보호막 충전소와 일꾼의 힘으로 잡아내려고 하고요. 일단 여기도 못 막네요. 일단 여기도 못 막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추적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도 뭐 100% 못 막지 않나. 같이 못 막으면은 이거 암흑기사보다 추적자가 훨씬 낫거든요. 이 관문도 지금 정전돼가지고 아 근데 애초에 돈도 없고요. 일단 게임 자체는
조성호 선수 냉정히 봤을 때 요거 날리고 그냥 전략 소환해서 아예 암흑기사 막은 다음에 그렇죠 암흑기사 막은 다음에 공격하면 돼요. 아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막고 공격하면 됩니다. 없어요 김준호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서 다 봤거든요. 이거 김준호가 시간을 번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연결체도 못 날렸고요. 조성호 지네어 그리닝스가 이번에는 에이스 매치 안 가고 여기서 승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성호 너무 좋은 판단. 이번에는 아무 기사 안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당했어요. 이번에도 당할 뻔 했지만 대처가 좋았고요. 김준호는 아 승리 공식 갈 수도 있었겠지만 조성호 선수가 이번엔 판단이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거는 김준호도 알 거예요. 지금 연결치 자신은 못 날리고 자신은 날아갔고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암흑기사와 아까 연결체로 다 봤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걸 알 거예요. 그래도 이 경기 지금 김준호가 지치는 순간 팀의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든 지금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 한번 계속해도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죠. 정말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로봇공항 시설 그냥 하나 더 지어주고요. 일단 연결체 지어주면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 조성호 이거는 반칙이에요. 조성호 지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일꾼을 아이고 일꾼 사냥을 간다고요? 조성호는 이제 확실히 알 겁니다. 연결체 완성도 안 됐고 가서 일꾼 수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이긴 경기다. 이거는 만약에 조성호가 아까 1,2전 갔으면은 쓸 수 있는 방어타워지만 이렇게 서로 멀티 먹고 배불리기 가면은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이거 솔직히 지금 김준호는 본진에 투 연결체예요. 투 연결체 더블 넥서스 같습니다. 본진에 12시 토스 더블 넥간에 헌터 짤방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과 지금은 냉정히 봤을 때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아 김준호 이거 일꾼 턴다고 하더라도 오는 거를 어떻게 막아낼까요? 일단 터는 거 자체는 괜찮아요. 오는 거 막아낼 수만 있으면 아 불멸자 찍기도 전에 추적자가 이미 때리고요. 불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올릴 수 있거든요. 불사조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추적자 너무 많고 불사기도 있고요. 지지. 조성호 선수가 진짜 김준호 선수와의 명승부 끝에 2대0으로 마무리를 해내면서 진웨어 그리닝스에게 2점의 승점을 추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진웨어 그리닝스가 4대2로 TSG를 꺾었어요. 진웨어 그리닝스가 팀 승리 1승을 더 추가를 하면서 2승 1패가 됐고요. TSG가 원래 2전 전승이었는데 오늘 패배를 하면서 2승 1패. 지금 선두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TSG 2승 1패, 진웨어 그리닝스 2승 1패, 사이스톰 추가돼서 오늘 1승 2패, 뉴비 0승 2패, 플레이어 1 1승 1패, OC 1승 1패, IG 1승 1패, 팀 LP 김준혁 조지현으로 2승 1패. 그래서 2승 1패 팀이 세 팀이 됐습니다. 혼전이에요, 혼전. 어느 팀도 전승이 없어요. 나 오늘 제가 중계해드린 3주차 경기 진웨어 그리닝스의 승리 그리고 팀 LP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오후 11시 15분인데 지금 저녁 좀 먹고 방송 본격 힐링 노동 게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